지난해 돼지고기 수입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따라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이 조금씩 수입산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데요. 가격도 요즘 하락세입니다. 정은주 기자입니다. 시내 한 전통시장의 식육점.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패 삼겹살은 대부분 독일산입니다.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거부감이 적은 데다 가격마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. 옛날하고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죠. 우선은 가격이 사니까 또 손이 쉽고요. 그 국산 같은 경우는 꼭 국산을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을 찾는데 젊은 사람 층으로 보면 뭐 거의 반반 정도라. 수입산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 톤, 역대 최대치로 5년 전에 비해 156%,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같은 기간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85만 톤에서 92만 톤으로 8% 는데 그쳤고 시장 점유율도 80에서 60%대로 떨어졌습니다. 수입산 돼지고기가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다면 최근에는 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해외 유명 돼지고기도 육류 매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. 도토리를 먹여 키운다는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보다 30% 이상 비싸지만 찾는 소비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. 먼저 TV에서 한번 스페인 그 돼지 방목하면서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보고 과정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먹어볼까 싶어요. 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세입니다. 고급 부위인 삼겹살 100g의 소매가는 1,700원으로 최근 5년 새 평년가보다 8% 정도 떨어졌습니다. 수입산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도 맛과 품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.